OT가 진짜 종료하긴 종료 하나 봅니다. 이거 세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려나. 콜도 안 떨어지겠지. 엔진 오일 첨가제. 자, 엔진 오일 첨가제. 이게 뭐냐? 유명하죠? 유명한 제품인데. 진동도 좀 심하고 요즘 영양제 하나는 좀 갑자기 왜 이래? 근데 없이 왜 이래? 엔진 오일 양이 많으면 안 되니까 조금 없는 상태에서 절반에서 조금 더 절반에서 조금 더 있네요. 이렇게 오일 캡을 열고 미리 준비해놓은 요 생수병 잘라서 깔때기 형식으로 맞춰놓죠. 오일 첨가제를 넣어주면 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요거 캔따개처럼 생긴 거를 따면 되는데 따지게 되죠. 상당히 끈적끈적거리죠. 물류처럼. 많이 올라왔죠. 진동은 상당해요. 한번 순환 좀 시켜주고. 깜디니 깜디니. 세차 좀 해야 되겠다. 아유. 꾸준꾸준해. 을주로에 와 있습니다. 을주로에 손님도 없고 콜도 없고 확진자는 잔뜩 나오고 겁나서 운전하겠나. 손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참 이분 나와가지고 장난하나. 정로로 갈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예약은 받았는데 미리 들어가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따 들어가려고 잠시 서 있습니다. 세차라니까 추워가지고 이것도 한겨울에 나름대로 깔끔하게 세차를 했습니다. 어우 손 추려가지고 손이 다 빠네. 어우 아 운동이 됐지 뭐. 그나저나 이 넓은 자리에 나 혼자 있다는 게 참 아 뿌듯하면서도 참 내가 이상한 건지 아이고 아유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요즘 아 오미크론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저도 이제 백신을 세 번 다 맞기는 했는데 그래도 걱정은 되죠.
이렇게 소독약, 그 다음에 마스크 항상 준비해 주시고, 실내에서 얘기할 때, 혼자 계실 때라도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OT가 이제 영업을 종료했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걸. 호출랩에 너무 의존해서 영업하시면 차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 뭐 마카롱, 뭐 우티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길손님 위주로 영업을 하는데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죠. 오미크론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설 지나고 나서 더 심각한 상황인데 힘들더라도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손님 모시고 잠깐 시간 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녁때 올라가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힘들네요. 힘들어.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